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담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에 대한 시장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관심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지금 강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장 초반에 안 좋았던 모습 자체가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과 그리고 미국 측과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 감정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양상 안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1225원을 현재 가리키면서 큰 변화 없이 환율이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안에 차트 잠깐 보면서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 내용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됐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연기금의 등장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안에서도 특히 국내 증시에 대한 가장 지금 현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연기금이라 했죠. 그 연기금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켜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에서 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자, 그런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어떻게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느냐? 결국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그 개별주 안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들은 시장에 대한 재료적인 모멘텀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한 움직임, 데이터 3법과 유사한 이런 이슈를 볼수 있는 ICT 기업들이 될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ASCO 관련해서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전기차가 움직였죠. 자,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다시 한번더 순환매를 좀 돌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펼쳐내는 모습이었다. 뭐큰틀 안에서 본다면 IT가 함께 움직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우리가 2019년도에 한창 시장 코스닥이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2019년도 초까지 1월달, 뭐 2019년도 2018년 말 이럴 때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IT 그리고 한 축이 경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협 자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ICT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세 축이 지금 함께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순환매를 돌면서 코스닥 시장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정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침 9시 조금 넘었었는데 갑자기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반등을 탁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그 반등을 붙이면서 움직였던 것이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세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꾸준하게 빠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강하다. 그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도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수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코스피에 대한 주의는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이라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철저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자, 오늘에 대한 시장 특징 뭐두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 우선 ASCO 관련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좀더 알아보겠고, 밑에 보면 이제 AACR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임상 함학 함암 암학회죠. 임상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로, 원래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8월 달로 연기됐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본다면, 자, 첫 번째 내용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 원래 ASCO가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거고, 또 6월 달에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도 좀 이슈가 됩니다. 자, 미국 임상 종양학회죠. 종양학회에 대한 연례 학술 대회. 종양이 어차피 암입니다. 항암제 관련 업체들이, 국내 상장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말이고요. 자, ASCO는 오는 14일 오전 6시 한국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지 시간은 13일 오후 5시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그럼 내일 오전 6시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택한 초록 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오는 5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 개최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초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록색,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학회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서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중점 사항이나 이제 중요 사항들을 뽑아가지고, 개괄적으로 적어 놓는 것을 초록이라고 해요. 그냥 그 초록을 보고, 아, 이게 뭔가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다. 이런 이제 머릿말 같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개요, 차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주식들이 반등 자체 나타났고, 온라인 개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자, 일단은 요거를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따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까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꼭 하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ASCO 관련주가 뭐 알테오젠이나 지금 메드팩토 같은 경우 두 가지 신고가를 이미 갔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면역 관문억제제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병용연구라는 이슈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ASCO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업은 앞서서 봤던 알테오젠이 메드팩토와 조금 다른 흐름이에요. 자, 표적 항암제, 그리고 NK세포라고 있어요.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NK세포를 단일로 쓰는 데는 트렌드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뒤처진다 했죠. 최근 트렌드는 뭐라 했어요? 면역 관문 억제제나 이중 항체냐, CAR-T세포 치료제냐, 이런 쪽에 대해서 좀더 매기세가 쏠린다고 했죠. 또는 병용 연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금 보면 병용도 얘들은 이제 병용이었고, 알토 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NK맥스는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더 낮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고가를 좀 넘어섰어요.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뽑아내는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사실상 잡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지금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군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여기에 권리락, 무상증자까지, 1대1 무상증자까지 있어요. 보통주. 이것도 지금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NK맥스는, 자, NK맥스는 그 정도에 대한 상승이 안 나타났거든요.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항암제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NK세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슈화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두 개가 100점이라면 요거 이제 80점 정도 되는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시즌 옥십자 현미약보. 유한양행은 꾸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4번 정도 소개됐고 올해 따로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2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정도로 빨간색을 또 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 유한양행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것은 결국 오스코텍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진액신, 파맵신. 파맵신은 어제 추천주였죠. 우리가 어제 추천주. 오늘 이거 9%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병용투여 관련해서 요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셀리드, G3BNT, 그리고 그 외 참여대 예상이 가능한 기업들이 펩트론, 레고캠바이오, 브릿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올릭스. 자, 이런 기업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파맵신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늘 갑작스럽게 뛰면서 거래량도 붙이면서 뉴스가 재료가 나왔죠. 바로 초록 등재 예정이다. 초록 등재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함께 드러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파동도 강하게 V자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수급이거든요. 제약바이오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다음 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재계 1위와 2위 그룹의 수장이 만나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자, 증시 전문가들은 두 그룹과 전략적 제휴가 성사될 경우에 삼성 SDI는 물론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 공정장비주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보자. 요거는 저희 의견이에요. 공정장비도 저의 의견입니다. 자, 요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기차 안에서는 2차 전지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2차 전지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장비라고 했습니다. 그 공정장비가 뭐가 있느냐? P&E 솔루션, PNT, 코인테크, M플러스, NS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주가는 반등 자체가 강하게 형성됐었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로 같이 보시면 P&E 솔루션이 공정장비 업체인데 오늘 뽕 떴어요. 강하게 떴습니다. 강하게 떴습니다. 자,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자동화 장비 업체죠. 오늘 7% 떴습니다. 자, M플러스 마찬가지로 4% 떴어요. 근데 대부분 다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PNT 유사하게 움직여요. 7% 오늘 떴어요. NS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공정장비 업체들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전기차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분석을 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물론 여기에 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4대 구성 요소 중요하죠. 앞서 봤던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양극이라고 하고, 이걸 음극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중간에 막는 것을 분리막이라고 하고, 여기에 녹여 있는 것을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전해질이 녹아 있는 용액을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전해질과 전해액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해질이 녹아 있는 것을 전해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전해액이 좀 더 전도성이 높다는 거죠. 잘 전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우리가 2차전지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해요. 그럼 그 구성 요소들 자체가 주가가 움직였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배터리 셀, 배터리에 대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삼성 SDI가 매출의 90%, LG화학이 매출의 20에서 30%, SK이노베이션이 매출의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SDI가 1등, 2등, 3등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따른 분리막을 만든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업체를 적어놓은 거예요. 양극재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음극재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있고, 전해질 전해액 관련해가지고 오늘 삼진에랜딩 상가 같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기타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장비 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별표 세개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은 시가총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비 업체들은 시가총이 2천억 미만이에요. 2천억에서 왔다리 왔다 갔다 합니다. 저렴하다는 거. 이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전기차도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주가는 선행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다 기대감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성 SDS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업체들을 좀 봐야 됩니다. 요런 업체들도 좋아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참고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도 넘어서,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얘기 안 했는데, 왜 이 업체들이 제휴를 통하면 MOU나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하게 디스플레이 장비를 봐야 되느냐. 자, 요번에 벤츠 신모델이 나왔던 부분에서도 보면 중간에 그 계기판 말고 옆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자동차 운전석이 있으면 운전석 계기판이 있고, 계기판도 요즘은 대부분 다 디지털화가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다 요즘은 외제차들이나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싼 차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가격 떠나가지고 대부분 다 디지털화 넘어가는 시점이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 같은 부분은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센터페시아라고 하나요? 요 부분 자체도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액정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츠 모델도 액정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나오는 것도 액정이 밑으로 이렇게 깔리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깔리는 것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과 제휴를 하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에 대한 동맹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노출되어 있는 자료는 배터리라는 부분에 노출이 되지만, 우리가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도 꽤 봐야 돼요. 꽤 봐야 됩니다. 결국 차량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차원 더 생각을 해야지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늘 갑자기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물론 나왔어요.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대차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업체들도 보면, 자, 오늘 필옵틱스도 오늘 7% 움직였어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ICD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에피시스템 나오고 있어요. SNU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도 전일도 맞죠?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바뀔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들 보시겠는데, 일단 삼진 L&D하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 태반주 사재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뉴스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뭐 전일 했던 종목군이 우리가 또다시 한번 더 판매 신이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또 나타났었고, 축하드리겠고요.
자, 뭐 파메신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만큼. 자,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단 SCI 평가 정보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신용평가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이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우리 신용조회 하죠? 그 나이스 평가 정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강하게 뽑아내는 거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강하게 뽑더라고요. 그만큼 흐름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체가 이제 이크레더블. 자, 이크레더블이라고 이름은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크레더블이라고. 이크레 한국 기업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가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도 주가를 크게 놓고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거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런 나이스 DMB도 괜찮았죠. 그리고 오늘 SCI 평가 정도까지. 자, 요렇게 네 가지가 거의 뭐 신용평가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법안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데이터 3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 3법의 이제 중요 골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완화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네 가지 업체예요. 근데 법안이 바뀌면서 뭘할수 있냐?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 가능해요.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구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30대는 어떻게 구매를 했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데이터를 모집을 하는 것은 이런 업체고,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판매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 변화 가능하고, 특히 SCI 평가 정보는 이번에 실적이 다시 한번 더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감안하면 내일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한번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업체가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지금 요번 일주일과 세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제가 신고가 간다 했죠. 신고가 왔습니다. 일단은 45,800원 한번 찍었고, 자, 고점 화살표 떴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이번에 뚫는 화살표거든요. 앞에서 이미 또 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뚫고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만약에 안 뚫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올립니다. 세력들이. 근데 이 정도 만들었으면 뚫는다 봅니다. 자, 한번 신고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는 응급제 관련 업체인데,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흑연의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0배 정도 더 비싼 물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자재료, 이 업체가 이제 MLCC와 또 연관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전자재료도 국산화와도 묶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제 2차 전지 재료로, 응급제라는 재료로 또 엮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 그래서 앞에서 돌파를 못하고 죽였다가 오랫동안 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번 상승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조금 더 강한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도 한번 보셨고요. 4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유튜브로도 많이 소개가 됐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타깝게 또 손절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좋은 모습 보였던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번 달에도 지금 열심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사실 100%가 되긴 힘듭니다. 하지만 100%가 될수 있도록 노력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확률을 높이는 주식 투자를 우리는 재료를 선점하면서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만큼 중요한 종목군들을 일부러 빨간색 표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만, 종목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군들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고, 한 번도 손절한 종목은 없었어요. 빨간색 종목 중에 다 1차 목표가를 통과를 했던 종목군들이었고, 강한 거는 또 그만큼 강하게 올라오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경제TV에서 7주간 오늘 매드팩토는 또 신고가를 갔죠. 그래서 100%를 돌파한 전문가, 그리고 베스트 수익률의 이름을 제일 많이 올린 전문가, 저희가 스마트밴드 2개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착순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또 내일 공개방송 있으니까요, 공개방송 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하루 동안 함께 얘기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공개방송 또는 내일 또 마감 시황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